안녕하세요. 돌팔이 지식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 전달하지만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소파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파 쿠션제는 소모품으로 언젠가 수명을 다하기 마련이다. 천 소파의 경우 천이 달아왔다. 천이 퇴색되어 왔다. 더러움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명이라고 생각하자. 천이나 우레탄 등의 경련 열화를 생각하면 6년에서 8년, 길어도 10년 정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합성 피혁 소파는 비닐 소재에 페인트를 칠한 것. 비닐은 당기면 늘어나지만 도료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료가 박리되어 버린다. 값싼 합성 피혁 소파는 3에서 4년, 국산, 고급 합성 피혁 소파라면 7에서 8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천연가죽 소파는 유지보수에 따라 크게 수명이 달라진다. 진짜 가죽에는 보습이 필수다. 정기적으로 보습하고 유지보수를 하면 20년이든 30년이든 사용할 수 있으며 껍질 본연의 광택도 난다. 아무런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4, 5년이면 수명이 닿을 수 있다. 소파의 좌면에는 우레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레탄은 소모품이므로 통상적인 사용법으로는 4, 5년이 수명이 된다. 천연목 프레임은 내구성이 뛰어나 10년 정도, 합판 프린트로 만든 경우에는 더 수명이 짧아진다. 마음에 드는 소파에서 더 이상 같은 것은 구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리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점에서 수리를 의뢰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한다. 이미 부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우레탄이나 원단 재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모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면 수리하는 것만으로 300만 원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것만 들더라도 어떻게든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 소파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소파 안에 우레탄은 열화되면 탄력성을 잃고 찌그러진다. 바닥나게 되면 수명이라고 생각하자. 프레임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 손상이 심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안전면을 생각해 교체하자. 소파 내용물에 우레탄과 마찬가지로 스프링 등 금속 부품도 경련 열화한다. 앉을 때마다 삐걱삐걱삐걱거리면 수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와 확실히 앉는 느낌이 나빠지면 수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앉기가 불편한 채로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허리와 등에 부담이 된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결혼해, 아이가 생겼다 등의 라이프 이벤트나 이사를 기회로 방에 맞는 소파로 하는 등 여러 가지 타이밍에 바꾸는 일도 있다.